오늘 화목제 마지막 시간, 그리고 성막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화목제만 하면 이제 성막의 그 대장정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화목제 오늘 두 번째 시간, 화목제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감사의 화목제. 화목제의 종류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인데, 근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화목제를 드리는데 우리는 세 가지 부분에서 화목해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하나님과 뭐 해야 되고? 화목하고. 두 번째, 사람과 화목하고. 세 번째, 물질과 화목해야 되죠. 자, 하나님과 화목하면 누구와 화목되는 거죠? 사람과 화목이 되고, 사람과 화목이 되면 물질과도 화목이 되는 거죠. 자,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바르게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면 물질과도 바르게 회복된다.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뭘 제사를 드린다? 화목제사. 하나님과 나와 끌끄러운 관계, 이 끌끄러운 관계를 바르게 회복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사가 무슨 제사라고요? 화목제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그분과 긴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제사가 바로 감사의 무슨 제사라고? 화목제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절정을 이루어야 되겠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런 예배, 바로 이런 예배가 감사의 화목제가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뭐가 넘쳐나야 된다고요? 감사가 절정에 달하고,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고, 사랑의 교제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마음의 참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화목제 제사를 드리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뻐해요. 감사하고. 이 감사의 화목제 희생의 제물은 그날에 먹어야 합니다. 남기면 안 돼요. 자, 레위기 7장 15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은 언제 먹으라? 그날에. 그날에 다 먹으라. 아멘. 남겨두면 안 됩니다. 그날에 다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고. 나 놨다가 난 내일 또 먹어야지 이러면 안 된다고. 아멘. 자, 그런데 이 서원제나 자원제의 화목 제사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어요. 며칠까지? 이틀까지. 레위기 7장 16절 17절.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자, 서원제와 자원제의 화목 제물은 며칠까지 먹을 수 있다? 이틀까지 먹을 수 있다. 하지만 3일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 남았으면 뭐 하라? 불사르라 그랬습니다. 자,
남겨놓은 재물을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불살라야 됩니다. 남겨두면 안 됩니다. 레위기 7장 18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자, 재물을 남겨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남겨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연락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제사는 헛된 제사죠. 그죠? 헛된 제사 드리면 뭐합니까? 안 되잖아요. 아니 드리면 못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재물은 남겨두지 말라. 자, 남겨두면 예물답지 못하다 그랬어요. 예물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이 된다. 어떤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바가 될 때 쓰는 표현이 뭐라고요? 가증스럽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볼 때 가증한 것이 된다. 이 하나님이 경멸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제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게 된다고요? 죄를 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재물을 이렇게 남겨두지 말라라고 하느냐? 왜 남겨두지 말라고 할까요? 예? 자, 그 말은 감사는 이래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뭐로요?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매일 새로운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날에 예물을 드렸다면 그날 감사하고 기쁨으로 끝내고 다음날에는 또 다음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의 감사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어제의 감사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어제의 감사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다. 어제 밥 먹었다고 오늘 밥 안 먹습니까? 어제 밥 실컷 먹어서 오늘 나 오늘 하루 정도 굶어도 된다 이럽니까? 아침 많이 먹어서 내 저녁은 못 먹겠다 이러는데, 그런데 어제 밥 실컷 먹었으니까 오늘은 뭐 이제 굶어도 되겠다 이렇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어제 먹은 음식은 어제로 끝나는 겁니다. 네, 오늘은 또 다른 감사의 화목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날 그날 주시는 은혜를 받고 살아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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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은혜도 그렇지만 괴로움도 그날에 끝내요. 아멘. 고통도 그날에 끝내라 이 말이죠. 아멘. 있습니까? 슬픔도 분노도 아픔도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도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그날로 끝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죠?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에 나쁜 것들도 끝내고 좋은 것도 끝내고 그래서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뭐 한다고요? 지나간다. 뭐가 지나간다고요? 슬픔도 지나가고 괴로움도 지나가고 뭐도 지나간다? 기쁨도 지나가요. 그래서 매일 그날 그날 주시는 은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기쁨이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행복이 넘쳐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은 거 내일 또 먹지 마라. 오늘 재물을 남겨놓지 마라고. 아멘. 다 그날에 먹고 끝을 내야 합니다.
이 또한 뭐하리니 지나가리니. 그렇죠. 행복한 순간도 지나가. 자, 행복한 순간도 지나가면 아, 그건 안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행복한 시간 이 또한 지나가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자긍하지 말라고. 그렇죠? 자, 그렇지만 그 지나가면 다음 날은 더 좋은 새날, 더 좋은 은혜를 기대하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래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면, 저 천국에 가면 날마다 기쁨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생명이 새로워진다고. 그래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저 천국에 가면 뭘 먹고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죠, 그죠? 예. 이제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죠? 달마다 그 실과가 열린다고. 근데 천국 가면 안 먹어도 살잖아, 그죠? 안 먹어도 살잖아, 죽지는 않잖아, 다시 죽음이 없잖아. 근데 왜 먹죠? 그 먹는 이유가, 예, 기쁨이 날로 새로워지는, 생명이 더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먹어요. 아멘. 자,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새로 주시는 그 은혜, 새로워지는 은혜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목적을,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구냐면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다. 어떤 자요?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어요. 재물을 누가 먹는다고요? 깨끗한 자. 자, 레위기 7장 21절,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서 관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깨끗이 못한 자는 먹을 수 없다는 말이죠. 부정한 자는 먹으면 안 돼. 아멘. 그래서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부정을 제거하는 물을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부정을 제거하고 깨끗하게 되어야만이 이제 감사의 화목제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정한 것들이 뭐가 부정하냐? 뭐가 부정할까요? 예. 자, 부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은 어떤 동물 부정하죠? 여러분 잘 알죠? 예. 쪽발이 없고 책임질 하지 않는 것은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쪽발이 갈라지고 책임질 해야 그건 부정하지 않는 동물인데, 아, 쪽발이 안 되고 책임질 하지 않는 것은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그랬어요. 레위기 11장 3절로 4절 말씀 듣겠습니다.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책임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책임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라. 낙타는 책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않으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쪽발은 갈라졌는데 뭐 한다? 책임질 안 해서 부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쪽발도 갈라져야 되고 책임질도 해야 그것이 부정한 동물이 아니다는 거죠. 자,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쪽발이 갈라지고 책임질하는 것. 토끼는 책임질은 하는데 쪽발이 아니야. 그래서 먹으면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부정한 새, 새 종류는 어떤 종류는 먹고 어떤 종류는 못 먹을까? 생각해 보세요. 자, 부정한 조류는, 주로 고기를 먹는 새의 종류는, 예, 고기를 먹는 새의 종류는, 피를 먹는
종류의 새는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레위기 11장 13절 10절을 봅시다. 새 중에 너희가 가정에 먹을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 적 먹지 말지니 그랬죠. 어떤 거요?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허마스와 갈매기와 세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넛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빡진이라. 자, 새 중에 좀 괴상하게 생긴 건 일단 먹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거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백로나 이거 황새나 이런 거는 먹지 말잖아. 우리도 안 먹잖아 그거. 그죠? 까마귀 먹어요? 안 먹잖아요. 까치도 먹어요? 안 먹잖아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비둘기나 참새나 이런 거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 육식 동물을 잡아먹는 새, 고기를 먹는 새, 뭐 이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안 먹더라는 거죠. 예. 독수리 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그죠? 매 고기 먹어요? 안 먹더라고요. 그죠? 우리는 꿩이나 이런 거 먹잖아요. 그죠? 메추라기나 이런 거 먹고, 비둘기 먹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부정한 어류, 어류는 뭐냐면, 지느러미나 피늘이 없는 물고기. 지느러미나 피늘이 없는 물고기는 먹으면 안 돼. 자, 레위기 11장 10절 읽겠습니다.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은 지느러미와 피늘 없는 모든 것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런 건 부정한 어류는 아니에요. 이런 걸 좋아하잖아. 곰장어 좋아하지. 그죠? 장어 좋아하지. 그지? 오징어, 문어 좋아하지. 그지? 개, 각각류 있잖아요. 그죠? 새우 좋아하잖아. 우리가 좋아하는 거 다, 예? 먹지 마라. 자, 그 다음에 부정한 곤충. 이 곤충이라기보다도 이 벌레 그래야 되나? 어쨌든 뛰는 다리가 없는 곤충 종류들은 먹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곤충은 될 수, 곤충은 거진 먹을 수 있어요. 곤충은 어떻게 구분하냐? 다리가 몇 개요? 모르나? 모르는구나. 곤충의 다리는 보통 여섯 개입니다. 그 다음에 뛰는 다리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구슴이 머리, 가슴, 배로 되어 있어요. 3부분으로 나눠져.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 것은 바로 뭐라고요? 곤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미는 곤충일까요? 아닐까요? 곤충 아닙니다. 그건 다리가 8개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몸이 두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라고요? 곤충이 아니다. 그래, 먹으면 안 돼요. 먹을 수 있는 그 메뚜기 종류 있잖아요. 배짱이 있죠. 여치. 뛰는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는 거, 요런 거는 먹는다고. 그 먹어도 돼요. 성경에서 먹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메뚜기 많이 잡아먹었잖아요. 그죠? 메뚜기 볶아 먹으면 맛있어요. 그죠? 그게 저기 소고기보다도 더 단백질 함량이 높다고. 앞으로 식량 위기에 되면은 이 메뚜기를 길러서 얘는 먹어야 돼.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20절로 22절.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해모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깃두라미 종류와 팥죽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네, 그런 건 먹을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근데 그 외에는 먹지 마라. 그의 시체도 어떻게 하지 마라? 만지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다? 부정하다. 여러분, 성지 순례 가면 갈릴리 호수를 여러분 가게 될 터인데, 그 호수에 들어가서 그 다이빙을 해서 그 밑에 가면 뭐가 많으냐 하면 조개가 그렇게 많대요. 저는 안 가봐서 몰라요. 조개가 많다 그러더라고. 왜 유대인들은 조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럼 들어가서 잡아가 와가 그거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한번 가서 잡아 먹읍시다. 자, 그 부정한 자들, 자 위에는 부정한 것들이고 부정한 사람은 누가 부정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부정한 사람일까요? 자, 이제 시체를 만진 자. 뭘 만진 자? 시체를 만진 자. 사람의 시체를 만졌거나 동물의 사체를 만졌거나 곤충의 사체를 만진 자도 뭐하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레위기 5장 2절 말씀 뵙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재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자,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한센병 환자, 피부병 포함해서 한센병, 나병이라고 불리죠. 이런 환자는 뭐하다고요? 부정하다. 자, 레위기 13장 3절 말씀 뵙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희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자, 나병에 걸리면 뭐라고요? 부정하다. 그 다음에 유출이 있는 자, 유출병으로 유출하든지 생리를 통해서 유출하든지 아니면 산후에 피를 흘리든지 이러면 뭐라고요? 부정하다. 몸에서 그래서 피가 나면 안 된다는 그건 부정하다는 겁니다. 레위기 1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시겠죠? 목사님 상처 났는 데는 피 나면 그건 부정, 그건 아니고 그거 말고 하해를 할 때 말이죠. 그럴 때 어떤 자라고요? 부정한 자다. 그러니까 이 유출이 있는 자는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만지고 접촉하는 것만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유출이 있는 자는 아무데나 앉으면 안 돼. 그 앉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버리면 됩니까? 그 사람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는 다 부정하다. 레위기 15장 4절로 5절 말씀 듣겠습니다.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하루 정도로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 9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전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전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전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그래서 부정한 자는 뭘 먹을 수 없다? 화목제에 감사의 화목제의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여기 그림을 잘 보면 부정한 동물들 다 나와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이런 것들에 접촉하면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날에도
오늘날 신약 시대에도 은혜 시대도 이거 못 먹느냐? 아니죠, 그죠? 우리는 먹잖아요, 그죠? 먹어요. 그런데 저는 잘 의사가 아니라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의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그 음식을 안 먹는 게 건강하답니다. 건강에도 그런 것들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꼼장어, 장어구이 좋잖아요. 그게 기름 많고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줘요. 별로 안 좋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이 부정한 동물, 부정한 조류, 부정한 어류, 부정한 곤충 이런 것들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아. 그래서 안 먹는 게 좋다. 그렇게 의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다 지킬 필요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은혜 시대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그런 율법 조항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것을 먹으면 건강에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좋은 것만 먹으라는 거예요. 뭐만 먹으라고요? 좋은 것만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돼지고기 우리 잘 먹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아요. 소고 돼지고기보다는 뭐가 나아요? 소고기도 맛있잖아요. 더 비싸고. 소고기도 뭘 먹지 마라? 기름은 먹지 말라 하잖아요. 그 기름기 있는 거 많이 안 먹는 게 우리 몸에는 더 좋다. 자, 오늘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부정한 자는 뭘 못 먹는다? 예, 화목 제물을 먹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 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거룩하신 분. 그러므로 우리도 뭐해라?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 말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말씀은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께서 거룩하니까 누구도 거룩해라. 우리도 거룩해라. 둘씩 둘씩 짝지고 우리 거룩합시다. 시작. 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하거나 더러운 자가 아니라 깨끗하고 성결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자. 우리 외모도 거룩해야 되지만 깨끗해야 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속이 더 거룩하고 더 정결하고 깨끗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화목제 제물을 먹을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먹을 수 있다?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레위기 7장 21절을 뵙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라 부정한 가정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 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 망한다 이 말이잖아요. 깨끗한 자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심령대라? 깨끗한 심령대에 됩니다. 자, 깨끗한 심령 어떻게 하면 깨끗한 심령이 되느냐? 우리는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깨끗한 심령이 되죠.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회개하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고 예배 가운데 말씀 듣고 예배 가운데 은혜 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한 심령이 되죠. 그래서 깨끗한 심령이 된 우리가 뭘 먹을 수 있다?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죄가 가득하고 더러워져 있고 그러면 하늘 양식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어.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는다니까. 여러분 하늘 양식을 먹으려면 심령이 깨끗한 심령에 말씀이 그냥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심령이 더럽혀져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겠냐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우리의 이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그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하늘 양식을 받아 먹을 때 100배를 열매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감사와 기쁨의 절정을 예배를 통해서 맛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야 되겠죠. 여러분이 깨끗하면 정결하게 되면 마귀의 참소를 물리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더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참소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참소한다고요? 마귀가 참소합니다. 한 예가 나오는데 스가랴 3장 1절에 나오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뭐하고 있느냐 하면 더러운 옷을 입고요. 그래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으니까 누가 대적한다고요? 예, 사탄이 대적하는 거예요. 자, 스가랴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때 여호수아 어땠습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편에 서 있어서 뭐하더라고?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그걸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떡 서 있으니까 누가 참소를 해? 누가 대적해? 예, 사탄이 그를 참소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귀의 참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되는지. 자, 스가랴 3장 4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뭘 벗기라? 어떤 옷?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죄악을 뭐했으니? 제거하여 버렸으니 죄악을 제거하고 뭘 입혀주더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자, 5절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더라고요?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죠. 그죠? 정결한 관을 씌워주죠. 그래서 뭘 이기더라? 마귀의 참소를 이기더라. 아멘. 마귀의 참소를 이기려면 깨끗해져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끗한 심령, 깨끗해야만이 뭘 먹을 수 있다? 네, 화목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깨끗해져라 이 말입니다. 왜 깨끗해져야 됩니까? 마귀의 참소를 이기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기 위해서는 깨끗해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깨끗하게 되고 깨끗한 심령 위에 하늘의 양식, 하늘의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목제, 서원이나 자원의 화목제. 자, 서원은 하나님 앞에 기간을 정하여 드리기로 약속함으로 드리는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서원은 자기가 약속하는 거죠. 기간을 정해서 내가 몸을 드리겠다, 또는 마음을 드리겠다, 어떻게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행하고 난 다음에 뭘 드린다고요? 제사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자원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스스로 감사한 일이 있거나 마음의 감동으로 드리는 화목제. 내가 자원하는 겁니다, 이건. 자, 제물은 며칠까지 먹을 수 있다? 2일까지 먹을 수 있다. 3일에는 뭐하라? 불태워라. 레위기 7장 16절 10절 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라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을 고개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3일까지는 남겨두지 말라 그랬어요. 자, 고기가 부정한 것에 만약에 촉촉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 불태워버리라. 레위기 7장 19절 뵙겠습니다. 그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고 불사를 것이라. 그 고기는 깨끗한 자만 먹을 것이니 누구만 먹어라? 깨끗한 자만 먹어라 그랬어요. 왜? 거룩하다.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거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 분이다?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거룩성을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도 뭐 된다고요? 거룩해야 됩니다. 아멘. 거룩하지 않으면 종아리 해초리를 맞아야 되겠다. 누구한테요? 우리 예수님한테. 해초리 맞고 거룩해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사모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거룩하게 화목 제물을 드림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